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9편. 못 버리면 내 영상은 쓰레기통.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 여러분. 제이비입니다. 오늘은 못 버리면 쓰레기통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걸 내가 어떻게 찍은 건데, 어디까지 가서 찍은 건데, 비 오는 날 바람 맞아가면서 이거 버리면 안 돼. 그냥 써. 아까워. 시간도 늘어나잖아. 이거 그냥 쓰면.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지간한 화면 그냥 쓰시면 맑은 생수 한 컵에 간장 한 방울 들어가서 색깔도 거무튀튀해지고 맛도 찝찝해지는 그런 효과 나옵니다. 95%의 좋은 영상이 5%의 미완성 영상에 의해서 쓸모 없어져 버립니다. 버릴까 말까 고민하십니까? 버리십시오. 괜찮지 않을까? 괜찮지 않습니다. 러닝타임. 영상물의 시간을 늘리려고 하신다면 촬영 소재를 더 많이 개발해서 촬영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늘리셔야지, 뭔가 찝찝하고 버리기는 좀 그렇고 쓰기도 좀 그런 이런 영상을 척척 붙여놓으면 영상 전체를 망가뜨립니다. 이제 두 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촬영 장소는 JB 스튜디오입니다. JB 스튜디오가 어디냐면, 제가 유튜브 영상을 주로 촬영하고 녹음하고 또 소재를 만들어주는 주말주택입니다. 여기서 예가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텃밭에 심어놓은 몇 가지 채소들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 건데요. 하나는 정말 버릴 거다 버리고 쓸 것만 쓴 영상이고, 또 하나는 그냥 어지간한 거다 붙여서 좀 늘려보겠습니다, 시간을. 결과야 뭐안 봐도 아시겠죠. 그렇지만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. 직접 보고 느껴보십시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촬영 영상의 90%는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. 편집하십시오. 그럼 완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. 여러분의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, 멋부리다 망한다 편에서 뵙겠습니다.